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레슨 전 꼭 봐야 할 영상입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어떠한 동작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뭐 어떠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레슨이라는 걸 받게 되죠. 오프라인 레슨이 있고 온라인 레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서 인강으로 테니스의 기술을 익히는 분들도 계시고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인 코치님과 1대1로 레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레슨 전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동작이 잘못되고 어떠한 부분을 익히기 위해서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그러면 담당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지금 어떠한 부분 때문에 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자꾸 높게 뜹니다.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죠. 레슨으로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자, 레슨은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는 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동작을 새로운 동작으로 바꿀 수 있도록 느낌을 전달해주는 시간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려서 병원을 가죠. 자, 병원을 가서 어떠한 진료를 받고 지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감기가 아니라 어떤 다른 증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약을 드시고 그리고 음주도 그만 즐기셔야 되고 흡연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병원을 가셔서 주사만 맞고 진단만 받았는데 그 병이 나을까요? 낫지 않죠. 여러분들이 담당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지키셔야 되죠. 그래야 빨리 완쾌가 되겠죠. 테니스 레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 뒤에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레슨을 하실 때 포커스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죠.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랫동안 이러한 A라는 동작이 수년 동안 혹은 몇 수십 년 동안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동작을 여러분 몸에 주입시키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 어색함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어색함이 정상. 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것이죠. 내가 이거 너무 어색해. 새로운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게 너무 어색해. 라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죠. 그런데 그게 그 어색함이 싫어서 나의 원래 익숙함으로 돌아가신다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죠. 그래서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의 동작을 바꿀 수 있는 것도 1년씩, 2년씩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레슨을 받고 있을 때 담당 코치님 공을 던져주시면 대부분 포커스 자체가 날아오는 공을 어떻게 쳐야지 혹은 세게 쳐야지 감아서 쳐야지 저 코트 안에 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은 담당 코치님 지적해주는 그 부분을 내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코치님은 테이크백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님은 테이크백 때문에 공이 자꾸 어떻게 날아갑니다. 어떻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이 날아오는 리듬감에 대해서만 계속 눈으로 보고 있는 걸 계속 생각을 하신다면 테이크백을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날아오는 공은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테이크백은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레슨 도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커스 자체가 날아오는 공에 대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테이크백에 대한 그 느낌 예를 들어 세워서 빼라고 했으면 세우는 거에 대한 느낌 그죠? 그 느낌에 대해서만 계속 내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테이크백이 만들어지면 담당 코치님들은 대부분 똑같은 걸 지적하지 않죠. 그리고 새로운 걸 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혹은 알려드리죠. 그때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테이크백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지금 새로 주문한, 새로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포커스 자체가 레슨 때 담당 코치님이 해주는, 알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 딱 생각하시면 1년 동안 고쳐야 될 걸 한 달 만에도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1년 동안 고칠 걸 한 달 만에 고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죠.
바로 여러분들의 연습량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코치님이 알려준 이 연습 방법 혹은 이 느낌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나에게 익숙함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1년 만에 터득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 달 만에 터득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내가 스윙을 100개를 했다면 한 달 만에 100개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레슨 하시기 전에 요런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알고 레슨을 하시면 지금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고 더 나은 테니스를 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